자,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륙. 지금 가까이 세워놨는데도 DJI 드론들은 진짜 말뚝 호버링이라 좀 걱정이 없습니다.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도 띵띵띵 거리나. 깜짝. 미안 미안. 어떻게 소리를 줄여야 되지? 자, 우선 4K 60프레임 화질입니다.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볼게요. 동영상 비교해볼게요. 늘 그렇듯 1:1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. 확대해볼게요. 2배 확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. 더 확대해볼게요. 2년 전에 나온 에어2 S랑 지금 나온 에어3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10m 떨어진 데에서 4m 높이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. 사진 단일 촬영으로 오토로 해가지고 JPG로 한 장.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. 에어3는 16:9, 에어2S는 4:3 비율로 찍었습니다. 그래갖고 에어2S를 1.5배 확대했어요. 우선 똑같은 구도를 잡았습니다. 색감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이 색감은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색보정을 조금만 해도 색감은 돌아옵니다. 지금 에어2S의 채도만 올렸습니다. 그래도 얼추 비슷해졌죠? 에어3는 선예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. 에어2S는 색감이 풍부해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사진은 에어2S가 좋은 것 같아요.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아, 예. 혹시나 추락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추락이야 뭐 첫 번째도 아니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바라던 드론 최연소 커스텀 FPV 드론 유저입니다. 미성년자는 부모님하고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. 에어3는 저의 앞을 찍게 했고요. 에어2S는 저의 뒤를 찍게 했습니다. 제 부딪힐 것 같은데. 부딪힐 것 같은데. 이때 멈췄어야 됐어요. 뭔가 좀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. 뭔가 좀 부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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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에어3 첫 추락이었어요. 추락했어. 에어3예요? 에어3가 추락했어. 박은 거예요? 나뭇가지 박았어요. 나뭇가지인지 알았더니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추락했어요.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에어3가 가는 게 진짜 좀 당황스러운데? 그러게요. 이상하다고 하지 않아요? 가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. 이상하긴 하더라고요. 프로펠러를 교체하라고 뜨긴 하네. 아, 여기 떨린다. 떨려요? 네, 이거 떨려요. 여분 없어. 에?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에어2S 승. 지금 안 떠요. 아까 전에 여기가 안 닦여가지고 그랬나봐. 서로 둘러붙어갖고. 아니다. 그리고 센서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. 카메라하고 안 맞으면 돼. 괜찮은 거 같은데요? 아니, 마음이 아프다. 여기 앞에 한 번 더 하자, 한 번 더. 네? 뒤로 쫓아오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, 뒤로. 한번 다시 뛰어보겠습니다.
야야 에어 얘가 안 와. 쟤 쟤 놓쳤어. 가져. 오케이 나 좀 찍어줘야. 한 바퀴만 돌면 돼요. 한 바퀴만. 예. 예. 그래갖고 트레이스 해주시면 돼요.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에어2S는 제 뒤로 따라오는 트레이스 모드로 했고요. 에어3는 뒤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따라오도록 해놨습니다. 왜 와요? 왜 와? 또 추락하면은 찍으려고 촬영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.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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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잡아 잡아! 오, 잡아 잡아! 다들 도망가고 있어요. 결론입니다. 에어2S를 사용하신다면 에어3S까지 기다리세요. 미니3 프로를 사용하신다면 에어3와 영상 결과물은 같으니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에어3 회피 능력은 아직 불안해요. 펌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조심해요. 그래도 사고 싶다면 사는 거죠. 에어3. 네,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사진이나 화질에 대해서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에어2S에서 굳이 에어3까지 올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미니3 프로도 저도 같다고 생각해요. 액티브 트랙이 되는 드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, 액티브 트랙이 안 되는 드론들이라면은 에어3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만, 액티브 트랙이 되는 드론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셔도 만족스러운 영상을 양쪽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. 그리고 에어3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이,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.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.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